탕후루 6개를 종류별로 샀습니다. 식탕후루 있고 탕후루 먹방 ASMR을 할 거예요. 지금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제로 탕후루를 찾아봤는데 있더라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만들기 어려울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설탕을 대체당으로만 대체하면 만들 수 있는 건데 얘는 자일로스랑 올리고당이 들어있어요. 나는 설탕으로 된 탕후루는 샤인머스켓이랑 딸기만 먹어봤어. 내가 전에 제로 아이스크림, 제로 조스바랑 스크류바를 먹어봤는데 완전 혁신적인 맛이었거든. 모르고 먹으면 절대 제로인지 모를 맛이야. 나한텐 똑같았어. 제로탕후루는 과연? 나는 막 대체당 특유의 쓴맛 이런 거 잘 모르겠어. 나 오늘 ASMR로 한다 그랬지? 까먹어. 유하. 안녕하세요. 코스프레 크리에이터 바이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ASMR 컨텐츠를 해보려고 해요. 뭐랄까 고민을 하다가 먹방을 많이 하길래 탕후루를 사봤어요.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 제로탕후루를 찾아봤는데 진짜로 있더라고요. 여기 준비한 탕후루 6개는 다 제로탕후루입니다. 칼로리가 제로는 아니고 과일 정도의 칼로리만 들어있는 것 같아요. 파인애플 탕후루가 40g당 62칼로리, 올리고당이랑 자일로스가 들어있어요. 얼어서 딱딱하니 사탕처럼 녹여드세요 라고 써있네요. 칼로리가 탕후루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체로 60칼로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6개를 다 먹으면 칼로리상으로는 다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 대체당을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제로 스크루바랑 조스바를 먹어봤는데 진짜 혁신적인 맛이더라고요. 저는 구별을 하나도 못하겠어요. 그냥 누가 조스바야 하고 주면 진짜 그냥 조스바인 줄 알고 먹을 맛이었어요. 근데 와, 조스바랑 스크루바는 0칼로리였거든요. 이어폰 안겼다. ASMR 하는 사람들은 다 이어폰을 끼고 하더라고요. 내가 먹을 수 있는 0칼로리 간식이라고 신나가지고 어느새 3개를 연속으로 먹고 배탈이 났어요. 야, 아이스크림 3개를 먹어서 배탈이 난 건지 체당을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난 건지 모르겠어요. 얘도 찬 거니까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겠죠. 딸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설탕 코팅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끈적. 으악, 으악, 오, 흘러, 으악. 아니, 리뷰에 이게 설탕이 아니라 딱딱하게 안 굳는다는 리뷰가 있었는데 대체당은 설탕처럼 딱딱하게 안 굳나 봐요. 방금 냉동실에서 꺼내는데 줄줄 흐르고 있어요. 탕후루로 ASMR 아작아작 소리가 나야 돼. 이 혀가밤이 되게 달아. 내가 전에 먹었던 조스바 스크루보다 훨씬 달아. 그래도 딸기라 맛있긴 한데 벌써 단맛 익숙해진 것 같아. 두 번째 먹을 때는 첫 번째 먹을 때보다 별로 안 달아지게 느껴져. 범죄수. 근데 이게 너무 끈적거려가지고 다시 더 넣기가 애매해. 나는 이놈의 꼬치를 먹을 때마다 중간은 대체 어떻게 먹어야 입에 안 먹고 먹을 수 있을까? 젓가락 같은 걸로 밀어야 되나? 젓가락을 가져왔어요. 꼬챙이를 이렇게 내려서. 성분표는 딸기 72%, 올리고당, 불련, 아소마이트, 자일로스, 구황커, 설탕은 아예 안 들어있고 딸기탕후루 근본 괜찮았다. 일반탕후루랑 비교하면 아삭한 식감이 없다는 거 말고는 맛 자체는 비슷한 것 같다. 그냥 탕후루의 칼로리가 얼마인지 궁금해. 탕후루의 뜻을 아시나요? 중국어로 탕은 설탕, 후루는 팡, 그러니까 얇은 팡으로 입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근본 전보도탕후루 92칼로리. 살짝 높은 칼로리. 여기 안에 설탕 국물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찌끔찌끔찜. 제로 탕후루의 단점, 아삭하지 않다. 꺼낼 때부터 이미 꼬치가 끈적하다. 끈적 흐르지마, 떨어지지마. 왜 안 떨어져? 국물 방금 저그가 나은 알 같은 전보도 탕후루입니다. 국물이 떨어지고 있어. 설탕막이 엄청 두꺼운 것 같아. 먹어보겠습니다. 걱정을 해야 돼요. 내가 알기로 대체당 12g 이상을 먹어 배탈이 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크림이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조수가 세 개를 먹고 배탈이 난 적이 있어. 조수가 한 대 지난 덩어리 시원한 국물이 흐르기 때문에 빨리 먹겠습니다. 내 책상 지켜. 저 열린 돌은 이 가슴 굳지 않잖아. 대체 다음은 이가 안 썩는 거 아닐까? 배탈 나라면 펩시 기준 33개를 먹어야 된다. 그럼 그냥 차가운 걸 먹어서 배탈이 난 건가? 지금 당으로 섞여 먹고 배탈이 날까? 다음은 파인애플 당으로. 그냥 당으로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벌써 녹아서 밑에 찰라고 있어. 이제 뭐가 물이고 사탕 국물인지 구별이 안 가. 파인애플 당으로 먹어보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니까 빨리 먹을게요. 뭐지 이거 너무 맛이 없는데? 파인애플 가운데 심으로 만들었냐? 내가 아는 파인애플 맛이 아닌데 72%. 너무 맛이 없어. 깜짝 놀랐어. 하나만 더 먹어볼까? 걔가 이상한 거지. 무슨 맛이지 이게? 진짜 걔 맛없는 파인애플 써. 덜 익은 파인애플. 캔 파인애플도 이렇게 맛이 없진 않은데 어떻게 설탕이 물지? 파인애플 이렇게 맛이 없을 수가 있지. 다음은 껌다고 들었습니다. 커피이긴 한데 1등 정보도, 2등 딸기, 3등 파인애플. 진짜 파인애플 당으로 찐으로도 안 먹어봤어. 다음 망고 먹어보겠습니다. 딸기랑 정보도가 근본이에요. 망고도 처음 봤어. 불안하다. 파인애플보다 망고가 더 많이 나지. 망고 좀 별로일 것 같은데 망고 당으로 들어본 적도 없어. 끈적거려서 안 뜯어졌어. 아 비주얼부터 별로야. 망고라고 안 하면 고구마, 깨돌이. 고구마 줘야겠다. 망고 당으로 과연 무슨 맛이야? 망고 맛 자체가 나쁘지 않아. 맛있다. 고구마가 치세게 속았지. 3위 다음 블루베리 48칼로리. 보정이 이렇게 돼있지. 플라스틱 케이스. 근데 블루베리 땅으로 50칼로리도 안 돼. 설탕 막이 좀 있네요. 소리가 날 것 같아. 맛있다. 맛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블루베리 좋아해서 앞에 먹었던 애들 맛이 기억이 안 나. 블루베리야 2위 마지막 귤탕으로. 귤탕으로 또 제법 많던데 난 귤이라는 과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귤맛은 너무 보풀먹이 심해요. 제법 실하네. 너무 작은 애들만 봐서 그랬는지 거의 오렌지만 한 손이 미끄러워. 이제 뜯어줘. 끈적. 생각보다 귤이 크네요. 마지막 귤. 맛없는 귤맛. 껍데기 맛 만났어. 파인애플이랑 팡핑이야. 귤이 신비하기가 어렵다고. 기내서 하나만 더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가 시려요. 파인애플이 너무 맛없던 것 같아. 귤은 원래 별로 안 좋아. 한단 말이야. 1등은 정보도, 2등 블루베리, 3등 딸기, 4등 망고, 5등 귤, 꼴등 파인애플. 그렇습니다. 내일 배탈이 안 나길 바라면서 그래도 먹은 게 대충 200칼로리 정도 될 것 같아. 제로탕으로 감상표. 아삭거리는 식감이 아쉽긴 한데 원래 탕으로가 칼로리가 몇이지? 손이 너무 끈적거려. 그래도 맞지? 흘리진 않았다고. 정리 먼저 할게. 딱 고맙습니다. 지금 ASMR 하고 있잖니? 과즙 느낌으로 해봤어요.